아름다운 뒷모습을 상징하는 등근육. 등은 운동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살이 찌는 곳이기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등 운동은 승모근과 광대근,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등 운동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남성의 근육의 상징이 Y자인데 이 Y자로 만들 수 있는 게 등이에요. 네. 그럼 등을 만들기 전에 이제 등 근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등에는 우리가 승모근이라든지 극상근, 극하근, 대원근, 소원근 이런 강배근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상부의 등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척추 기립근이라 해서 아랫등 근육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근육, 등 근육이 이루어져 있는 근육대로 이걸 이해를 하고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등 운동은 승모근과 등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광대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랫풀다운.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게 기구를 조절합니다. 오버핸드 그립으로 발을 잡습니다. 팔꿈치는 펴고 상체는 약간 뒤로 눕힙니다. 등을 수축시키며 발을 가슴까지 끌어내립니다. 등 근육의 이완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올립니다. 벤트 오버 바벨 로우.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은 구부려 슬와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견갑골을 잡으며 팔을 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배꼽 위까지 바벨을 끌어당깁니다. 동작 시 가슴을 움츠리거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수축을 느끼고 천천히 데드리프트 자세로 돌아갑니다. 네, 뭐 등 근육 운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오늘 좀 어떻게 특별하게 네. 한번 이 덤벨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죠. 덤벨 하나로 예. 등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오. 자, 네, 등을 먼저 곧게 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안정되게 이렇게 교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너무 똑바로 펴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살짝 구부려줌으로써 허리에 가는 무리를 줄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운동은 바로 이 견갑골 주위에 근육들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원근, 소원근과 극상근, 능형근 이런 근육들을 움직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 등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하면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등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천천히.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원암 덤벨 로우. 왼팔과 무릎을 벤치에 기대어 몸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 앞을 향하게 합니다. 뉴트럴 그립으로 덤벨을 잡고 벤트 오버로우와 같은 방법으로 등을 수축합니다. 상체를 들어 올리는 반동으로 덤벨을 올리지 않습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내립니다. 풀업. 오버핸드 그립으로 충분히 넓게 발을 잡습니다. 바에 매달려 팔꿈치는 펴고 무릎은 구부려 발목은 교차시킵니다. 팔을 당겨 등을 수축시킵니다. 등을 최대한 이완시키며 천천히 몸을 아래로 내립니다.
스치닝. 오버핸드 그립으로 충분히 넓게 발을 잡습니다. 바에 매달려 팔꿈치는 펴고 무릎은 구부려 발목은 교차시킵니다. 팔을 당겨 등을 수축하며 윗가슴이 봉에 닿을 때까지 올립니다. 천천히 처음 자세로 되돌아옵니다. 백 익스텐션. 머신에 몸을 고정시킨 후 팔은 머리 뒤에 얹고 등을 세워 자세를 취합니다. 몸이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등과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여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을 편 상태를 유지한 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주럭 덤벨. 덤벨을 들고 데드리프트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높이 뒤쪽으로 움츠리며 승모근을 수축합니다. 어깨를 서서히 내리며 시작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있다면요? 주의할 점은 네. 특히 등 근육은 이제 우리가 척추라 그러죠. 경추, 흉추, 요추 이런 척추 사이에 근육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견갑골 사이에 그런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 오히려 효과적인 게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허리를 다치시는 디스크 같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죠.